예, 저는 지금 그 제주시 임항로라고 해서 이 길이 제주도 역철 위판장에서 나오는 수산물들, 그 갈치나 고등어, 그 생선 요리들 하는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오셨으면 산지에서 싱싱한 그 위판장 바로 앞에서 요리하는 식당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우, 깔끔하다. 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3대째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표적인 음식이 갈치조림이에요. 저희 갈치 같은 경우에는 선동이 아닌 생물을 바로 작업해가지고 급속냉동한 갈치로 바로 사용해서 조리돼서 나가고 있고요. 대갈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살이 엄청 많고 기름기가 많은 갈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찬 같은 경우에도 계절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뭇가사리나 날미역 같이 시즌에 나오는 반찬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이 수산물 판매장을 옆에서 같이 해요. 공판장에서 경매한 생선을 그냥 바로 갖다가 가공해서 여기서 이제 판매까지 하는데 보시면 생선 씨알이 달라. 이 집은 그래서 갈치조림을 와서 먹어봐야 돼요. 정말 두꺼운 갈치, 대갈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집이거든요. 와, 이거. 보통 허리 아래쪽이면 좀 날씬하죠. 근데 굉장히 두껍고 내장이 있는 부분이죠. 내장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대갈치입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 조금 다른 집보다 비싸요. 근데 진짜 좋은 거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요건 쌈각이네, 쌈각이야. 제주 사람들은 생선을 쌈 싸먹는 게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먹는 사람이 별로 없죠. 싱싱한 쌈채소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집은 그 토박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와, 이거. 최근에 향토음식점에서 생선 조림, 고등어 조림이나 갈치 조림이나 할 때 보면 약간 국물이 걸쭉한 데가 있어요. 국물이 걸쭉한 데는 10중 8구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무만 써요. 걸쭉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묽은데도 불구하고 생선이나 무에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의 고수라는 얘기죠. 오래 했으니까.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마치 독특한 물회를 안 시켰습니다. 쥐치물회예요. 쥐치물회, 깨끼리 물회. 생선을 진짜 많이 안 썼어. 정말 실하게 생선 위주로만, 이 쥐치 위주로 정말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재료만큼은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게 이 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물 자체가 너무 얼어 있으면요, 미각이 좀 굳거든. 그러면 그 차가운 시원함은 좋을지 몰라도 음식 맛을 느끼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회는 가능하면 그 육수를 얼리지 않고 하는 집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좋아.